안녕하세요. 아임닭 이지옴트 이슬코치입니다. 지금 저와 함께 하실 동작은 우리 러브핸들이라고 불리는 바지를 입으면 튀어나오는 이 살들을 불태우는 동작들을 한번 같이 해볼 거예요. 동작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천천히 한번 따라와 보세요. 머리를 이렇게 베주시고 두 다리를 길게 뻗어내실 건데 두 발끝이 일렬로 맞을 수 있게 해주시고요. 위에 있는 다리를 골반보다 조금 더 높게 들어주고 준비하실 거예요. 자, 여기서 마시고 내쉬는 숨에 밑에 있는 다리를 위에 있는 다리와 만날 수 있게 허벅지 안쪽에 힘을 후 주면서 올라오시면 돼요. 이렇게 10번을 해주시면 밑에 있는 옆구리에도 힘이 들어가고 허벅지 안쪽에도 힘이 들어가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. 그리고 조금 더 난이도를 높여서 두 다리가 만난 상태에서 밑으로 내렸다가 후 들어 올리기. 두 번째도 쭉 끌어 올리실 거예요. 근데 이때 몸이 뒤로 훅 넘어가면 안 되겠죠? 몸이 넘어가지 않게 복부의 힘을 계속 유지해 주세요. 이렇게 10번을 해주시고 그 자리에서 10초 버티기까지. 옆구리 쪽, 러브핸들 쪽이 타들어가는 거 느껴지시나요? 불타는 느낌이 들 수 있도록 10초 버텨주세요. 조금만 더 버티시면 돼요. 그대로 내려주시면 돼요. 자, 위에 있는 다리를 든 상태에서 밑에 다리와 위에 다리가 만나는 동작을 10번 해주시고 그 만난 상태에서 내렸다 올렸다 이렇게 10번씩 진행을 해주시고 10초 기다리는 것까지 해주시면 올 여름에 러브핸들 걱정 없이 예쁜 라인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. 오늘도 쉽고 간단하게 아임닭 이지옴트 이슬코치였습니다. 화이팅!